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10월, 11월, 12월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남아있는 듯한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전반적인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시장에 약간은 특수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장기 연휴,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북한 문제, 그 그늘 아래에 좀 있는 상태죠.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즉 전반적으로 현재 분위기는 많이 침잠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긍정적인 시그널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현재 상황을 반드시 비관적으로 현재 위축된 심리 하에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드리워진 악재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대북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고요. 또 약간 관련돼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돼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이 일부 소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으로까지 현재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일파만파 커지는 듯한 인상까지 좀 있습니다. 또 미국의 통상 압박도 강화되는 듯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듯한 인상이 있죠. 심지어는 태양광까지 현재 규제, 세이프카드를 발동시키겠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 또세 번째 악재는 국내 규제 문제입니다. 증세 문제 있죠. 또 부동산 규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주도 경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외국인들한테는 다소 의심을 좀 받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증시에 드리워진 3대, 4대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악재가 새로 나오고 그런 악재들은 전혀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고 상당 부분 우리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 하에서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양시장. 양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을 뜻합니다. 시청 최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코스닥의 셀트리온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좀 답답한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들 종목들이 뻣뻣하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 흐름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나쁘다면 아무리 그들 종목에 각계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상황은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이들 종목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최근 들어 단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공격적인 순매도, 숏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스탠스는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에 걸쳐서 외국인들은 현재 선물 시장 쪽에 숏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지수에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9월 달 들어서 그들의 선물의 숏 포지션, 아직까지는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약간 후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현재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차이인 현재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도 정상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한 축을 이룬다는 것이죠. 만약 시장이 나쁘다면 베이시스가 크게 약화됐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최소한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상황을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 현재 환율 시장, 국제 시장, 그리고 금값 전반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극단적인 안전자산을 선호한 쪽에서 벗어나 현재 위험자산 쪽으로 약간씩 현재 기우는 듯한 그런 분위기까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의 현물 쪽입니다. 수급의 변화에서 뚜렷한 어떤 특징 또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지난 7월 달 거쳐 8월 달도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죠. 2조 가까이 됩니다. 또 9월 달, 이번 달에도 순매도입니다.
하지만 그 매도 규모 약간 줄었죠. 현재 9월 25일, 오늘 현재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약 8천억 원 약간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오늘은 약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장 중반까지만 해도 순매수였었고요. 오늘 만약 순매수 했었다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전환이 됐다 치더라도 분위기에 비해서는 지수 낙폭이나 전반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333억 원 정도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 것도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그들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코스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난 8월 달에도 순매수했지만 9월 달 시장이 약간 어려웠던 한 달입니다. 9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3,600억 원이나 오늘까지 합치면 3,8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800억 원 넘게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그들이 현재 취하는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충분히 현재 상황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심각한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참고 삼아, 한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 판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그들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보면 전반적인 윤곽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모처럼 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전 지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금년 한해 삼성전자를 4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8월 달한 달만 2조를 넘게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근 들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거나 일부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죠. 그 외에 SK 하이닉스, 또 삼성 SDI, 넷마블, 또 하나금융, 삼성화재, 현대건설기계 요새 잘 나가죠. 또 LG화학, 하나케미칼을 매수했고요. 삼성물산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또 그들이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그들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셀트리온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1,285억 원. 이 정도면 지난 한 주만 따진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가도 결코 싸지가 않죠. 이런 상태, 14만 원대에서 셀트리온을 그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CJ E&M, 또 워닝 IPS, CJ E&M부터는 매수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182억 원. 뭐 사실 코스닥 치고는 나쁘지 않은 규모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요. 워닝 IPS, 신라젠까지도 매수를 했어요. 신라젠까지 매수한 것을 보면 단기 성향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서울반도체, 포스코 켄텍, 또 BH, 파트론 같은 종목도 상당히 낙폭이 심했던 한 스마트폰 부품주죠. 또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매수를 했고요. 메디톡스 같은 전형적인 외국인 선호주도 매수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현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에서도 그들이 즉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시장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는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이런 흐름을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만 보시는 것은 상황을 벗어나는 현재 그러한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장 흐름이 한가운데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또 수급까지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현재 개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